오사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출마의 변 들어보겠고요. 아직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박영선 예비후보 연결해서 서울시장 선거전 전망해보도록 하죠.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 청소년 투표권 이야기 듣겠습니다. 삭발, 농성, 네,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 하향을 요구하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벌써 21일째 농성 중이라고 그래요.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그리고 이윤선 공동대표 함께 만나보겠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통신비가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저소득 고령층 노인층 이야기를 함께 해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된 김문수 후보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 들어봅니다. 김문수 후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먼저 시민들께 출마의 변 한마디 하시죠. 네, 제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제가 충분히 준비 못한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서울시를 반드시 베이징 도쿄와 경쟁해서 이기는 동북아의 자유의 중심 수도로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는 이 좌파 광풍에서 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 광풍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향 평준화가 계속 일어나서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국제적인 경쟁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 어떻게 하면은 베이징이나 도쿄보다도 더 아름답고 편리하고 발전된 서울을 만드느냐 보다는 예. 골목길에 벽화나 그리고 있고 돈이나 나눠주는 이런 공짜 하향 정준화 정책만이 계속돼서 예. 서울이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등, 정준화라는 이름 아래 세계적인 경쟁에서 빗겨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짜 하향 평준화, 돈 나눠준다 이런 게 결국 복지 정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 복지만이 아니라 서울을 이전하다 해가지고요.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3조 2항에서는 수도 이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과반만 찬성하면은 서울을 아무데나 옮길 수 있도록. 예, 예. 뭐 이거는 헌법사항인 수도를 허물어서. 예. 이렇게 지방으로 옮길 수 있는데 제가 김정은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평양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나누면은 끝.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수도는 남북 통일의 수도이고 해외에 있는 8천만 동포들 모두가 이 수도 서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예.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수도고 정말 중요한 유라시아 대륙의 자유의 수도입니다. 예. 근데 이 수도 행정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정책이 좌파 광풍하고 연결이 되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야말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야말로 서울을 지방균형발전 이름이라는 이름 아래 예. 여기저기 나눠가지고 뭐 모든 것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전할 거는 물론 이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려가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고 서울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면은 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예. 교통이나 주택이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게 그렇죠. 예. 그 수도 이전이나 그 서울의 경쟁력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아까 어쨌든 현재 공짜 하향평준화 뭐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좌파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복지를 늘려야 된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예. 그러나 공짜 심리와 평등의 심리가 지나치게 많아서 예.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는 다 없애고 그냥 평준화를 계속 시켜 나가는 것은 예. 결국 공산주의가 망한 원인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길을 자꾸 답습하려고 해서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기업이 중요한데 서울에 삼성이나 LG나 현대 이런 대기업을 더 많이 길러내고 더 많이 상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삼성을 알겠습니다. 계속 때리고 계속 대기업 때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예, 공짜나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학교도 평준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뭐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뭐 언제나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정말 제가 김문수 후보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 보세요? 그런 사회, 독일도 사회민주주의를 겪어서 결국 사회주의 일종이죠. 프랑스에도 그런 사회주의 정당의 정책이 집권도 하고 이렇게 됐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모델을 추구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보다는 지정학적 조건이나 남북 분단의 현실 이런 것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그럼 그런 정도 표현하시면 될 걸 어제 추대식에서도 그렇고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청와대 이 좌파 광풍 꼭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나요? 사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사람이 신영복 사상가 아닙니까? 신영복 사상은 김일성 사상입니다. 간첩 사상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올림픽에서 90개국의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공식 연설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신영복 선생에 대한 고인에 대한 모독일 수 있는데요. 고독이 모독이 아니라 그 판결문에서 저는 신영복 선생이 졸업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1년 후배입니다. 예.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간첩으로서 1신에 사형받고 2신에 사형받고 3신에 무기를 받았다가 20년 20일을 감옥을 살다가 나온 사람이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복권되시지 않았나요? 아니 복권이 아니라 그건 전향을 해서 출소했다고 했는데 20년 2개월 후에 나와서 말기 인터뷰에서 본인은 사상이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변하지 않은 사상이 바로 김일성 사상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김일성 사상을 갖고 있다. 아니, 신영복을 한국의 자기가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설을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세계적인 스피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행정수도 이전에 그러니까 완전 반대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행정수도는 지금 세종시에 일부가 있습니다만 예. 수도를 이전하거나 분할해서 자꾸 그걸 약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중앙 집권을 좀 그 분권을 해서 지방의 세제나 권한을 나누어서 가지는 것은 좋지만 예. 수도 자체를 분할해서 이전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나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반대신 거죠? 물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인위적으로 정권에 의해서 600여 년 넘은 그 역사적 수도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어제 마침 제가 이 자유한국당 세종시장 후보가 되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국회하고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던데요. 뭐 그런 분들이 우리 당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식의 단견은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특히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나 국회나 다 지방에 가버리면 이 서울이 과연
북한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예. 안전할 수 있겠느냐. 예.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세종시에 가 있는 정부 부처도 그럼 다시 올려와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효율성도 생각해야지 중앙정부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꾸 분산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은 아니죠. 그럼 중앙정부 효율성을 추구하면 다시 올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부서 간에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서가 지방에 가도 되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지 정치적으로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것이 공약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 박영선, 우상호 세 분의 경선이 남아있는데 어느 분이 후보가 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세요? 아,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겠습니다. 경선에서 공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안철수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저는 우리 당의 후보로서 안철수 후보가 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원래부터 그 같은 뿌리이고 같은 과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쪽이 오히려 같다? 아하. 그렇죠. 우리하고는 예. 그 안철수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천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경기도에서 지사했고 대구 국회의원 출마해서 떨어지셨는데 왜 서울시장 나오느냐 이런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사양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사양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당의 결정에 따라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되는데 제가 경기도지사도 8년 하고 예. 국회의원도 제가 10년 하고 또 서울에도 24년간 살고 예, 직장도 예.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좋은 성과 있게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인터뷰 들으셨죠? 네, 조금 뒷부분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연고가 좀 별로 없다라고 지적받는 김문수 후보를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 하셨던 분인데 그 대구에 묻은 뼈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걱정도 되고요. 아, 저는 아무래도 이 김문수 후보를 그 추대하셨다고 하는데 예. 아, 홍준표 대표가 PK의 맹주가 본인이 되기 위해서 아하. 이 김문수 후보를 서울로 귀향 보낸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에서 김문수 후보를 오히려 쫓아낸 거다? 네. 아, 그렇게 이해하시는군요. 네. 그럼 그런 걸 읽었으면 김문수 후보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글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그 좀 급하셔서 나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예. 어쨌든 김문수 후보와 저하고는 좀 독특한 인연이 있는 게 예. 제가 과거에 1990년대에 그 MBC에서 아침 뉴스 앵커를 할 때요. 예. 이 부천에 그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셨는데 예. 그때 제가 혹시 변절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변절이라는 그 질문을 김영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보시고서 예. 저 앵커가 나를 변절자라고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앵커를 그 잘렸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과거로 보면 김문수 후보님은 굉장히 그 변신을 자주 하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네. 뭐 과거나 과거에 뭐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 그러니까 그러셨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완전히 극우 알겠습니다. 집회 대표자가 되셨으니까요. 그 네.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랑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연대할까요? 어떡할까요? 글쎄, 이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일인데요. 아, 지지율 싸움을 계속 하다가. 예. 아,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뭐, 나중에 연대라는
그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이 뭐 최대 이슈인데 우리 박영선 네. 의원께서 안철수 후보도 외유성 출장 간 적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 과거에 카이스트 교수를 하실 때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부인을 대동하고 출장을 갔다 오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인의 입장을 먼저 밝히고 비판을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제가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 포스코의 그 사회이사를 하셨는데 예, 예. 그 사회이사에 또 그 장을 하셨습니다. 의장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 그 당시에 사회의사의 그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가 없이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저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회이사의 의장이 되셨고 예. 또 그 의장직을 맡았을 때 포스코의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 그런 분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MB의 네. 재가를 받고 사회이사 의사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이 된 거 아니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의장 시절의 포스코 경영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고요. 자, 지금 박원순 현 시장 우상호 의원과 경쟁 중인데 본인의 장점은요? 경쟁력은? 일단은 지금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다시 상승세를 타서 20%대를 돌파를 했고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이제 그 어제 밝혀진 그 언론사의 여론조사의 그 공통점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남은 어떤 그 경선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서울 시민들이 삼선 시장에 대한 피로감에 대해서 예, 이제 직접적으로 예.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밝힌 공약 가운데 가장 반향이 큰 것이 5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그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 예. 이 부분하고요. 예. 둘째 아이부터 서울시가 함께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가 지원금을 그 더 아동수당에 대한 지원금을 더 늘리겠다. 예, 두 가지 예.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반향이 큽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서울 시민들이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마 같은 시장을 원하지 않나 아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상호 후보는 아예 언급을 안 하시네요. 일단은 박원순 시장님이 현역 프리미엄이 굉장히 알겠습니다. 강한 그런 알겠습니다. 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짧게 한 말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그 광화문 확장 계획 발표한 거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이 광화문 확장 계획은요, 제가 발표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의 공약을 제가 만들었는데, 예, 예.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 대표 역사거리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예.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러한 광화문 확장 계획을 발표할 때는, 서울 시민과의 합의라는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의 어떤 이런 발표가 특정인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알겠습니다. 서울 건축사협회가 저를 어제 지지 성명을 낸 것도 이러한 데서 연유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상 동의할 수 있으나 절차에 문제가 많다. 이, 네. 이 말씀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기식 금감원장 공방 점점 커지네요. 총력전입니다. 공격 방어가 다 파상공세고요. 뭐 한국당에서는 김 원장이 자기 의원 임기 말에 이때는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져가지고 재선이 안 된 좌절된 직후거든요. 예, 예. 남은 정치 자금을 이제 본인이 참여한 연구소, 연구단체, 보좌진 퇴직금 명목으로 뭐 펑펑 다 썼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후원금으로 모아놨던 거 그렇죠. 잔액을 썼다. 예. 불법은 아닌가요? 예, 불법은 아닌데요.
정치 활동에 쓰게 돼 있는데 내가 한 뭐 연구단체 했다 이런 거는 좀 관행하고도 조금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불법은 아니고요. 원래는 이 후원금 걷었다 정치 활동에 쓰고 남으면 국고 반납입니다. 아. 예. 그런데 여권도 지금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던데. 그렇죠. 청와대에서 이제 문제가 없다 이 말한 이후에 일제히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비한 과도한 비난이고 의혹 제기다. 인격살인이다. 이랬고 재윤경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토위 소속일 때 그 피감기관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두 차례 캐나다 미국을 다녀왔다. 뭐 이런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때 또 김 원내대표도 보좌관도 갔었다. 네. 완전 맞불 작전이네요. 그렇죠. 근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김 원장이 좀 더 곤혹스러워지는 게 여러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김 원장 주변에 샅샅이 훑게 돼 있거든요. 이미 그걸 훑고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뭐 효성 조현문 전 부사장 아내 명의로 500만 원 후원금, 500만 원이면 고액입니다. 예. 이게 나왔는데 효성이 당시 가족 분란이 있어가지고 조 전 부사장이 아버지하고 형을 맹공했고 김 원장도 뭐 김 원장만 그런 건 아닌데 정무위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이 효성 본가를 강하게 몰아붙였거든요. 예, 예. 뭐 이것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표 그게 나왔죠. 예, 뭐 로마에서 뭐 콜로세움 가고 뭐 알프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관광 예. 영수증 이런 게 이제 큰 거라고 하긴 없는데 뭐 어쨌든. 이게 소소한 게 계속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조배속 대표는 가히 적폐 백화점이다. 수법의 다양함과 뻔뻔함이 전 정권의 적폐와 50보 100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정의당 추혜선 수석 대변인은 오늘 정의당은 김 원장 거취 문제를 유보할 수 없는 임계점이 다가왔다고 판단한다. 내일 아침 상무위에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다. 이건 좀 불가 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보이네요. 예, 흔히 이제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도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정의당이 반대하면 안 되더라.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전선이요. 뭐 진보 보수 범녀 범야가 아니라 민주당 대 나머지 전체.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당 어떻게 대응할까요? 맞불 공세를 더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맞불 예. 공세.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 사무에 뭐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카이스트 교수 시절에 부인하고 부인도 교수였죠. 동반 출장을 갔는데 사적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 뭐 똑같다. 이때도 또 외부 무슨 돈으로 갔다는 건? 아니 이건 학교 돈으로. 교수니까요. 예. 근데 사적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 예. 이렇게 맹비난했는데 근데 문제는 김기식 원장 본인에 대해서 방어를 못 하고 당신도 똑같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구도상으로 안 좋고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요. 결국 여론인데. 장기화되면은 김 원장이 어려울 겁니다. 오늘 지금 수요일 이제 저녁이지 않습니까? 예. 목금에 뭐 별로 새로운 게 더 나오는 게 없고 주말을 거치면서 잦아든다면은 뭐 원장직 그대로 수행이고 뭐 내일하고 모레도 뭐가 조금씩 더 나오고 주말 동안에 또 여론이 야, 그 주말에 집에서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더 예. 뜨거워지면은 내주 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켜봅시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시사잡기 2부입니다. 화제의 뜬 뉴스들부터 정리하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요. 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아주 특별한 제안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인데요? 네, 자동차 운전면허 딸 때 그 학과 시험이라고 필기 시험 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시험에 미세먼지 관련 문항을 넣자고 시민 단체가 제안했습니다. 아하, 예. 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현재는 이 학과 시험이 교통법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올바른 운전 방법, 안전 표지판, 국제 운전면허 뭐 이렇게 1000개 문제
중재은행에서 40개 문항을 무작위로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 미세먼지 문항을 넣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면허를 따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미세먼지 공부를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시민행동이 제안을 했는데 그 여러 문항 중에서 한 가지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전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뭐 급가속 운전, 과속 운전, 급제동 운전, 정속 운전. 뭐 정답 예상이 되시죠? 그 누구라도 맞추겠네. 네, 이건.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정속 운전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꼭 이런 문제뿐 아니라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기본 상식도 좀 넣어보자 이런 건데. 근데 실제 이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2015년에 난폭운전이랑 보복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정부가 학과시험문제은행에 난폭, 보복운전 관련 20문항을 추가를 했는데요. 네, 난폭운전이 뭐고 왜 위험한지 그리고 처벌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문항을 추가를 했는데 당시 경찰청이 취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난폭,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 다음 뉴스는. 네, 100만 원짜리 명품 셔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비싸도 명품이니까 뭐 살 사람들 당연히 사겠지. 이게 무슨 화제거리냐 하실 텐데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비닐봉지와 같은 소재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요. 네, 스페인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폴리에틸렌 100%로 만든 비닐 셔츠를 650파운드 우리 돈으로 98만 원에 판매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주 고급 모직 이런 게 아니라 비닐로 만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 네. 심지어는 거의 매진됐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녹색의 반팔 셔츠입니다. 앞이랑 뒷면에 이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명이 황금색 글자로 새겨져 있고요. 앞서 파리 패션쇼에서 선보였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네티즌들 반응이 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명품 로고 자체가 재질보다 가치가 더 높다니 하면서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패션계에서 이 비닐 소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 명품 브랜드 샤넬은 허벅지까지 오는 비닐 부츠를 패션쇼에서 선보였던 적이 있고 셀린느는 64만 원 상당의 비닐 핸드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반팔 셔츠인데 폴리에틸레논으로 만들었는데 1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없어서 못 산다. 네. 뭐 사실 분들 사시라고 하죠, 뭐. 네. 다음 소식이요. 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죠. 마크 저커버그 하면 청바지에 회색 반팔 티셔츠 입은 모습 다들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이례적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뉴욕타임스가 I'm sorry, 미안합니다 정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 의회 청문회 출석하면서 정장을 입었다. 그게 이제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이다 이거죠. 네. 최대 8,700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현지 시간 10일 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커버그가 5시간 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저커버그가 옷차림을 통해서 나의 책임을 인정한다. 이런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공식석상에서 저커버그가 정장을 입은 게 처음은 아닙니다. 주요 8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할 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날 때 정장을 입은 바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답변보다도 질문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중 딕 덤비 상원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뭐였냐면 어젯밤에 머문 호텔 이름을 편하게 밝힐 수 있느냐 이렇게 저커버그에게 물었더니 저커버그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아니요 라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번 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의 이름 공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커버그가 또 침묵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덤비 의원이 오늘 청문회의 논점은 이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예. 이제 다른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제에 벗어난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 100마디 말보다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게 된 청문회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 또 젊은 활동가들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해라, 청소년 참정권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였고요. 벌써 21일째 국회 앞에서 농성도 벌이고 있고 오늘도 또 기자회견도 열었다네요. 자,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가 지금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데 어제 그 시위에도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은선 공동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네. 이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는 언제 만들어졐어요? 작년 9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설립 목표는? 그 뒤로 선거 연령 하향을 비롯해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과 학생 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일단 선거철이 직전이기 때문에 선거 연령 하향이 최우선 이제 제1차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촛불 집회에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들, 젊은 층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네.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은 몇 살이에요? 저는 만 22세입니다. 이은선 공동대표는? 만 18세입니다. 만 18세? 네. 이번에 법이 통과돼야만 투표할 수 있군요. 네. 당장 자기 문제네. 네, 당장이죠. 지금 그럼 만 18세면 네. 학생? 네. 고등학생? 아니요. 저 학교를 한 해 빨리 가서 19살인데 졸업을 했어요, 2월 달에. 아, 그래요? 네. 근데 투표권은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가서 기습 시위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자유한국당이 선거 연령 하향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학제 개편을 먼저 해야 선거 연령을 하겠다, 이렇게 지도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학제 개편이라는 게 이 학교를 빨리 한 해 빨리 들어가서 만 18세가 돼서 이제 졸업한 상태가 되게끔 하겠다, 이런 건데 그렇죠.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학제 개편이라는 게 또 국민적 공감대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조건으로 내간다는 건 굉장히 꼼수적이고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국민 동의를 얻어서 하더라도 한 해씩 한 해씩 1년씩 1년씩 만들어가서 한 10년 걸려야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예, 12년 걸려야 이제. 아, 그렇죠. 네. 한꺼번에 모든 사람 학년을 1학년씩 낮출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차근차근 해야, 연차적으로 해가야 되니까.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 당내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었잖아요. 예.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얼마 전에 제출했는데 거기는 선거연령 18세 인하라고 하는 안이 들어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만들면서도 그게 그 18세 인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 개헌안 내용 발표했을 때 이제 학제 개편과 연동한 선거 연령 하향이라는 식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하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혁신위원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18세 이하였는데 네. 그걸 개헌안 발표하면서 학제 개편 연계라고 딱 붙였다. 예, 네. 지도부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 당사 앞에 가서 뭐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 둘, 셋 할 때 그 헌판을 내릴 때 저희가 뛰쳐나가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하면서 만 18세에도 투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같이 오신 분은 당직자가 밀쳐가지고 넘어지시고 저도 피켓을 잡고 있는데 확 땡겨가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넘어진 강민진 위원장은 다치지 않았어요? 아, 저도 어제 발목에다 파스를 붙이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온몸이 쑤셔가지고 침을 맞으러 가야 되나 정형외과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당사 앞에서 홍준표 대표, 뭐 김무성 의원 이런 분들 직접 봤다면서요? 네, 네. 직접 봤는데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막 끌려나오고 청소년들 이야기, 청년들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냥 재밌다는 듯이 웃고 계셔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전혀 의지가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의제에 동의하고 이제 추진할 의사가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래도 18세가 투표하게 되면 좀 불리할 것이다, 선거에서. 이렇게 판단을 좀 잘못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좀 지금 당장은 지도부에서는 좀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자유한국당 내의 그 소신 있는 의원들이 좀 네.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언급한 그 소신 있는 의원들을 콕 찍어서 13명을 뽑았더라고요. 네. 오늘 그 13명을 향한 기자회견도 했죠. 네. 그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당론이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하셨어요. 본인들은 18세 선거권을 학제 개편 조건 없이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론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신 있게 정치를 하라고 정치인으로 뽑힌 거잖아요. 네네. 그 당론에 좌우되지 말고 그래서 그분들을 콕 집어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하라고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13명은 18세 이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추렸어요? 네, 저희가 그 법안을 발의했었던 의원들하고 이제 언론 같은 곳에서 이제 18세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예. 분들을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13명밖에 없어요, 사실? 뭐 저희가 더 옛날부터 찾아보면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16년도부터 찾아봤거든요. 저희가 뭐 못 찾은 또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는 지지하지만 예. 또 그렇게 표명을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100명이 넘는 의원 가운데 2016년부터 찾아보니까 13분을 그래도 찾았다, 귀하게. 예. 네. 뭐 내친 김에 13명 이름 좀 쭉 읽어보세요. 강석호, 황영철, 장재원, 이종구, 홍일표, 김세현, 김용태, 박인숙, 홍철호, 정양석, 박명재, 신보라, 김종석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응답하라 이거죠? 네. 네.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아하.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서 21일째 농성 중? 네. 21일째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천막을 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몇 사람이 합니까? 먹고 자면서. 청소년 대여섯 분은 계속 좀 쭉 이제 지내시고 있는 편이고요. 네, 하루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합하면은 뭐 한 2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번정에서 하는 거죠? 네. 우리 강민진 집행위원장이나 이은성 공동대표 매일 거기 있는 건 아니죠? 저희는 매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밤에도? 네, 밤에는 이제 딴 데 가서 자기는 하는데 저희는 이제 낮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지금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 나머지 정당들은 다 찬성인가요? 어때요? 네, 나머지 정당들은 다 찬성이고요. 물론 대한애국당이 한석이 있기는 하지만 예, 네, 예. 그분 빼면은 이제 다 네, 찬성입니다. 자유한국당만 지금 당론이 네. 학제 개편 전제로 완성된 후에 합시다라는 말이다. 예, 네. 지도부 입장은 그런데 네, 앞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아주 근본적인 질문. 왜 18살부터 투표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건 지금 18살이 되신 이은선 대표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저는 학교에서 회장을 출마했을 때도 학교에서 제 공약을 검열을 하면서 이건 넣어라 빼라 이러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을 많이 받았었고. 잠깐만요. 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네. 그 공약을 선생님들이 걸러요? 네. 정말요? 네. 어느 학교예요? 저는 울산 강남고등학교라고 그 학교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주변 학교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 학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대부분 그래요? 네. 울산이 보수교육감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울산 외에도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이 어쨌든, 나타납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을 많이 받았고 뭐 학교에서 저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찬성하는 서명지를 돌리려고 다른 학교도 막 전달해주고 했는데 예. 다른 학교에서 그 돌리는 학생을 불러가지고 이거 왜 돌리냐면서 이렇게 불러서 그날 바로 교권 보호하는 그런 유인물을 전교에 덧뿌리고 그 학교에서 그러면서 학생 인권 조례 유인물을 돌리니까 네. 교권 보호 유인물을 맞대응을 하는군요. 학교 네. 측에서. 네. 예. 그리고 따로 불러서 되게 앞으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제약을 두는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외에도 학교의 교칙이 전국에 보면 교칙을 공개한 학교들이 많아요. 홈페이지에 거기 들어가 보면 50% 이상이 정치 활동에 대해서 제한하는 생활 규정이 있고 저희 학교는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퇴학까지 가능하다는 교칙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가 계속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고 학교에 뭐 인권 침해 사례 같은 거를 좀 주변 학교도 모아서 계속 주변에 이야기를 국가인권이랑 국민신문고랑 그런 데 했었는데도 네. 그냥 학교로 그냥 그게 다 내려가서 저가 한 게 다 밝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와서 막 너는 정치인 총알바지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고 정치인 총알바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거권이나 참정권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단지 제가 하는 활동이 정치인 총알바지밖에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있고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렇게밖에 치부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학교 안에서만 구성원으로 존재하지 사회 구성원으로는 아직 존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이나 예. 학생들이. 그래서 예. 그냥 교복만 입고 지나갈 때도 사람들이 그냥 반말로 말을 건다거나 무례하게 거는 행동을 하는 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점차 시켜갈 수 있는 게 선거권을 청소년들에게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생 신분으로 네.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 국민신문고, 국가권익위 등등의 네. 문을 두드려도 네. 그 기관에서는 학생한테 직접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학교 측에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으로 내려가서 교육청이 학교로 보낸 거죠. 교육청 학교를 네. 통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이은선 공동대표는 인간 이은선이 아니라 그냥 학생 이은선인 거군요. 네,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OECD 국가들 선거권이 몇 살부터입니까? OECD 국가 중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만 19세로 가장 높은 선거 연령 장벽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제 16세입니다. 그리고 16세? 예.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16세 등으로 더 낮게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16세면은 가만 그 나라들이 학제가 우리보다 뭐 1년 좀 빠르다고 손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나이네요. 네. 그리고 18세인 나라들에서도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만 18세여서 투표를 하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16세까지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강민진 위원장께서는 왜 이 투표권 인하가 중요한지 정리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지금 유일하게 만 19세인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 18세여 선거 연령 하향은 사실 낮춘다기보다는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세계 국제 기준에 맞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정치인들은 표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입시 경쟁 문제라든지 대학 등록금 문제 또 현장 실습생들이 사망하거나 산재에 겪는 문제들 그렇죠. 이런 이제 이 청소년 청년들이 당사자가 되는 문제가 예. 정치적으로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 문제까지. 예. 그렇죠. 그 농성장에 시민들이 지나다니시다가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욕하고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뭐라고 욕을 합니까? 대표적인 게. 어른들한테 선동당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반응들 이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농성이나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한테 선동당했다. 네. 아까 이은선 대표가 교장 선생님한테 들었다는 정치인 총알바지다 하고 비슷한 맥락이군요. 네. 그죠? 네. 두 분 누구한테 선동당했어요? 제가 선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지금 다른 성인들, 단체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성 공동대표 부모님이 걱정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부모님이랑 정치적인 사상이 엄청 달라서 엄청 극과 극이거든요. 그것만 봐도 저는 부모님한테 정치적으로 선동당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되게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정치적으로 선동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럼 도대체 누가 선동한 건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도 청소년분들이 제일 세게 우리 농성까지 해야 한다라고 예. 다른 이제 성인 이제 활동가분들을 설득해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 예. 이 청소년들의 힘으로 지금 농성장에 모이고 국회의원들도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선동당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윤선 공동대표는 그 촛불 집회부터 참여를 했어요?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가자 해서가 아니라 네. 왜 거기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목소리를 내야지만 변화가 있을 거고 나도 시민으로 인정받을 거고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그리고 너무 여성과 청소년들에 대한 혐오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을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서도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다 하다 보니 투표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스스로 깨달았다. 그거 참여하기 전부터도. 전부터. 네. 왜냐하면 울산에서는 시장이 예. 그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전국에서 아직까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청소년들이 저 교육을 받게 될 건데 왜 본인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내가 저런 걸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을까 할 때부터 예, 예. 내가 표가 있으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은선 공동대표한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할까요? 줘야 할까요? 네. 4월 국회 안에 해결하라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네. 4월 국회 때 통과돼야 6월 선거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저는 이게 제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만 18세의 기본권을 지금 자유한국당 한 당 때문에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뭐든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이야기 전에 하고 갔던 게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걸 한다고 했을 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비밀이라고 예, 하고 예, 갔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든 할 건데 그게 비밀이에요. 네. 아직도 비밀입니까? 네, 또 그러면 불러주시면 그때 뭔지 알게 되시겠죠? 근데 아무튼 그 비밀 카드는 제발 안 쓰게 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네, 국제 기준에 바랍니다. 맞추어서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좀 정리해 주기를 같이 한번 촉구해 보도록 하죠. 자,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의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은선 공동대표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뉴스 소리는요? 오랜만에 MBC 100분 토론이 지금 화제인데요. 이 소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128조 1항과 2항의 차이입니다.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이 토지공개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렇습니다, 충분히. 여기서서 일회일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끝납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법률로서가 앞에 있잖아요.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법률로서라고 앞에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항. 지금 대통령 개정한 128조 제2항에 올라있는데요. 예.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특별한 제안을 하거나 아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가 받은 거 이거 필요한 없는데? 경우에 하나요? 특별한 제안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제가 이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다운받은 거예요. 저도 다운받았는데. 아니, 출처가 다른 저도 이거 다운받은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 그걸 우리 직원들이 해갖고 싶어요. 잘못했네, 지금.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셨으면 빨리 떼세요, 그 간판을. 그러구나. 네, 서로 다운받은 자료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어제 100분 토론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 대통령제냐 책임총리제냐 뭐 이런 개헌 관련 얘기들에 대해서 쭉 토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이 토지 공개념 부분을 놓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장영수 교수가 제기한 거는 이 해당 조항의 법률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이런 법률 사항이 이제
대목이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예. 유시민 전 장관과 박주민 전 의원은 이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문구가 해당 조항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예.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과 정영수 교수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오늘 대략의 상황의 얼개들이 좀 나왔는데요. 청와대가 애초에 개헌안을 공개했다가 법제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수정한 바 있다는 거. 이거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아실 겁니다. 방금 인터뷰 나왔던 뭐 선거권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바꿨다는 것을 다 공개를 했었는데요. 예. 나경원 의원과 장영수 교수가 갖고 있던 버전은 이 법제처를 거치기 전에 그 문서의 버전이었던 것이고. 아, 수정 이전? 그렇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과 박주민 의원은 이제 최종 버전을 갖고 토론을 한 거죠. 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가 이제 법제처 지적을 수용해서 조문을 고친 사항을 브리핑할 때 이 토지공개념 관련 대목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졸속 개정안이다. 그리고 어떤 도둑 수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오늘 인터넷판에 청와대가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판을 고려해서 개헌안을 몰래 고쳤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했나요? 이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재산권을 제약하는 원칙과 방식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현행 헌법과 개정안에 보면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네, 원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부분에 다시 또 이 법률로서라는 문가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애초 판단인데 아. 법제처가 그래도 좀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내서 최종안에 반영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지난번에 브리핑할 때 이 대목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미 중요한 변화가 있는 대목만 브리핑한 것이지 이런 수준이 어떤 단순 자구 수정 그리고 표현 변경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브리핑할 필요는 못 느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하여튼 간에 토론이라는 것은 최종안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네요. 잠깐의 오해, 착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지난주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사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경륜 이사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재정지원 중단이 정치적 압력이었느냐 아니면 연구소의 방만 경영에 대한 개입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륜 이사장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어떤 회계 문제에 대한 해석 차이가 이 사태를 부른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 문제 해석. 차이?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요? 우리는 한미연구소에 지급하는 약 200억 원의 이 금액을 보조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기부금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상세한 회계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으흠.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구소 측에도 같은 기준의 보고를 그동안 요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재정지출에 대한 상세 보고 의무가 없는 그런 기부금의 성격으로 봤기 때문에 뭐 상세한 이 회계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뭐 이런저런 요구, 지적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한미연구소 측은 이것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건 보조금, 기부금, 돈 얘기고 연구소장 교체 문제가 더 핵심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륜 이사장은 자신이 취임하고 보고받고 논의한 이런 과정에는 특정인을 교체하라 이런 얘기는 나온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바 없다? 그렇죠. 그동안 청와대도 소장 교체는 핵심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해온 바 있는데요. 또 성경륜 이사장은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던 38로스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스스로 이제 운영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또 경제사회 인문 연구회는 이번 사태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회의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해가 있었다면 확실하게 해소를 해서 이런 잡음은 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해인지 아니면 또 한미연구소 측은 또 다른 얘기를 할지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내놓았는데 아주 논란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 2022학년도 11월에 수능을 보고 자신의 점수를 확인한 후에 수시 정시의 구분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 이제 1안으로 제시가 됐고요. 예. 또 현재처럼 수시 정시 모집 구분을 유지하는 방안이 2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1안이 되면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수시 정시 구분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이외에 또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할지 또는 상대평가를 유지할지 여부하고 수능 원점수제를 도입 팔지 이것까지 합쳐서 조합에 따라 총 5개 경우가 도출이 되는 그런 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 안을 갖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수기한 결과가 이제 8월에 나오게 되면 교육부는 이것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회의에 5가지 정도의 시안을 제출한 그런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었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책 내용에 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포함한 것은 사실인데 취임 이후에 이제 국정과제를 결정할 때 이거는 이제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봐서 국정과제에서는 제외한 바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경우에 지금 금수저 전형이다 뭐 이런 비판을 일부에서 받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이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설명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 할지 말지도 아직 그 국가교육회의에서 더 논의해 달라 그냥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교육부가 이런 안을 내면서 우리는 이런 안을 선호한다 이런 건 없나요? 김상곤 부총리는 특별히 교육부 입장에 반영된 안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언론은 이 1안 즉 이제 수시 정시 통합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 이것을 교육부가 선호한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 2, 3, 4, 5 중에서는 1번이 우선일 테니까.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예. 또 김상곤 부총리는 이거에 대해서 열린 안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요. 교육부가 사실상 현재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좀 펼쳐놓고 국가교육회의로 공을 넘겨버린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 때문에 그렇죠. 선거 앞두고 뭔가 내부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김상곤 부총리, 교육부, 여당 다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건데요. 어쨌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대로 수기해서 논란을 좀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렵죠. 국가교육회의가 8월까지 결론을 낸다.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켜봅시다. 다음 뉴스요. 오늘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방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한중의 3국회담도 예정돼 있다는 시기를 거론하면서 한일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노다로 외무상은 아베 신조 총리의 메시지를 들고 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접견 직전에 현충원 참배도 하고 좀 관계 개선을 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어떤 거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났죠. 두 장관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현실 인식에서 이제 동의를 했는데 이견도 좀 드러낸 상황이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고노다로 외상이 압박을 강조했지만 강경화 장관은 대화 모멘텀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또 고노다로 외상이 일본인 납치 문제 관련 논의를 북한에 좀 전달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강경화 장관은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의 포괄적 의제 외의 사항을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지 이건 뭐 확언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위안부 합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그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고요. 오는 16일에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고노다로 외상이 반대한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도 있는데 강경화 장관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뭐 고질적인 현안은 그 각자 자기 말 하는 거고 어쨌든 북핵 관련해서 관계가 좋아지니까 일본도 급했나 보네요. 그런 자꾸 재미죠. 한국을 찾아오고 하는 거 보면.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 통신비 이야기를 할 텐데 특히 어르신들 또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진걸 위원장이 이 통신비에 관한은 거의 박사 아닙니까? 예, 열심히 통신비나 캠페인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결실이 안 맺히고 있죠. 그래도 그 선택 약정 할인 제도라고 해서 단말기 보조금 대신에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20% 할인율이 예전에 20%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5%로 상향됐습니다. 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우리 시민들이 늘어나가지고 최근에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전체 6천만 가입자 중에 2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선택 약정 할인 25% 인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아직 이걸 몰라서 할인 혜택 못 받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매점, 대리점 가시거나 아니면 114로만 전화해도 바로 그 적용 대상자면 해주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 기존에 20% 받았던 분들도 전화만 하면 25%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화만 하면 상향해 줄 거는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면 그러니까 안 되나? 그래서 제들 말씀이 통신사가 연락해가지고 본인 싫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나머지 분들 다 해주면 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이제 약정을 1년 이상 해야 되는 그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핸드폰을 곧 있으면 바꿔야 된다거나 통신을 바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정 1년이 부담스러워서 아 나는 나중에 하겠다 할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2천만 명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가입자 6천만 가입자니까 4천만 가입자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군요. 널리 114로 빨리 연락해보셔라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 예. 그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통신비 인하를 내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약이 지금 얘기한 20%에서 25%로 그거 아니었잖아요. 예, 원래 이제 공약은 기본요금을 배제하는 것이 입니다. 네. 통신요금 구조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많이 쓰는 시 기본요금 내고 나머지 통화량을 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이명박 정부 때 11,000원으로 기본요금 인하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가 이른바 스마트폰이 나면서 정액요금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11,000원이 예, 어디론가 11,000원이 숨겨지고 어. 거기에 정액요금제라는 게 정액 제공량 있잖아요.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제공량. 그리고 그걸 초과했을 때 요금을 내는 이제 3부 요금제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 기본요금 폐지하자고 공약했는데 통신삼사가 너무 반대가 거셉니다. 지금도 논의 중이에요. 예, 계속 가계통신비 협의체라는 거 만들어서 9번 회의를 했는데 통신삼사가 너무 반대해서 그건 유보가 되어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된 건 뭐예요? 예. 방금 말씀하신 거 선택학정 할인율 20%에서 25% 상향됐고요. 작년 9월부터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소득층 요금 감면은 기존에는 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15,000원 정도 감면되고 주거교육급여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아주 빈민층이잖아요. 11,000원 감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공약한 것들로 해가지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 26,000원까지 지금 통신비가 감면이 되고 그다음 주거급여 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 우리 빈민층들을 또 11,000원 요금 감면 예. 이제 이게 새로 도입된 새로 추가로 도입됐군요. 예 그러니까 원래 좀 있었는데 확대한 그 저소득층의 요금 감면은 그러면 세금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통신사가 그러니까 이 통신비 인하 운동이 참 매력적이고 좋은 게 우리 국민들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잖아요. 그중에 교육, 주거, 의료는 복지를 늘리려면 어쨌든 세금이 늘어나는 네, 그런 네.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처럼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안 되는 건데 통신비는 통신 3사가 독과점 상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아. 통신 3사가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인하하게 만들면 바로 알겠어요. 저소득층이나 서민들 복지로 이어지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그러니까 있는 것이죠.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11,000원, 26,000원 이렇게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통신 3사가 동의해서 시행하는 예, 거군요. 작년에 2017년 12월 22일 날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져서 알겠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노령층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본요금 폐지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2만 원대에서 저렴하게 충분한 데이터양을 제공받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데 그걸 이제 통신삼사가 반대했어요. 보편요금제. 예, 그게 지금 통과 안 돼 있는 상태고. 2만 원 정도로 모두가 기본적인 예, 걸 그래도 음성이나 문자나 데이터를 좀 상당히 쓰는. 지금은 32,900원 요금제에서 300MB 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카톡 다 끊어지고 동영상 하나 보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데 통신삼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통신삼사 하나 다 반대한 게 고령층 요금 감면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노인에게 다 감면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기초연금 수급하시는 소득 하위 70% 소득 하위 예, 7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빈민층이나 저소득층 서민층 노인 세대들에게만 예, 예. 11,000원 정도 요금 감면을 하겠다. 예. 평생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애써온 우리 노인분들이 세계에서 지금 노인 빈곤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받고 있으니까 통신비라도 조금 감면해 주겠다는 건데 예, 예. 이걸 지금 통신삼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선택 약정 할인 20% 있던 게 5% 확대된 게 이루어진 거고 예. 저소득층 요금 감면 일부 있던 게 조금 확대된 예, 게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거고 예. 지금 여전히 정부는 하려고 하는데 반대해서 논의 중인 게 보편요금제하고 고령층. 저소득 고령층 요금 감면. 그 두 가지는 아직도 확정이 예, 안 그렇습니다. 되고 있다. 제가 열심히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저 박의홍 어르신을 전화로 연결할 텐데요. 이분은 이 통신 소비자 조합에서 직접 홍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휴대폰 요금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일까지 하고 계시다는 분이라 그래서 저 전화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의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76세입니다. 근데 지금 통신소비자 보호에, 그 통신소비자 조합에서 직접 일을 하세요?
아, 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루 4시간 정도 일하고요. 예. 한 달에 평균 70만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쉬고요. 4시간 정도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어떤 일은요, 제가 일을 시작, 아, 손님들을 모시고 들어오셔서, 예. 통신비를 내려드린 일을 설명해주고, 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찾아와서 내 통신비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좀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 그걸 안내해주신다? 예, 예. 우리 우선 박유영 어르신은 지금 휴대전화 요금을 한 달에 얼마쯤 내세요?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엔 한 달에 4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예. 지금은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사용량에 맞춰서 내니까 만 오천 원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만 원 내던 걸 만 오천 원으로? 네네. 그럼 박유영 어르신이 직접 쓰신 그 방법을 다른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계시군요. 아,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4만 원 내던 걸 만 오천 원 낼 수 있습니까? 그 전에 핸드폰 가게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해준 대로 썼었는데, 예. 이분들이 오시면 통신사에다가 저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예. 3개월 동안에 쓴 사용량을 물어봐가지고, 예.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20분, 30분 이 정도 쓰고 안 계셔요, 보통.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이 사용량이. 그러니까 통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20, 30분? 아니, 한 달에요. 한 달에 20, 30분이요? 예, 예. 통화를 거의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아,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 이 전화요금이 아까우니까 걸면은. 예. 그냥 줄여서 쓰느라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예. 쓸데없는 것들을 다 이렇게 끼워놓아서 그 판매를 해가지고. 예.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10분, 20분 정도 쓰면은, 예. 이거 돈 몇 푼 안 나오거든요. 예. 이걸, 예.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통신회사 대리점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잘 했겠거니 해서 3만 원, 4만 원 내던 분들이 대부분 찾아오시죠, 그죠? 예, 예, 그렇죠. 그분들한테 잠깐만요, 그 당신이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아드릴게요 해서 알아보신다 이거죠? 예, 예, 예. 그랬더니 직접 전화를 건 시간은 한 달 내내 20, 30분밖에 없다 이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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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뭐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거 할 줄 모르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요금제를 확 바꿀 수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저 데이터 요금 같은 걸 갖다가, 예, 예. 쓰지도 않는 걸 갖다 그런 걸 다 올려놔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그 많은 어르신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럼 그냥 아무 대리점이나 가서 자 내가 3개월 동안 지난 3개월 어떻게 썼는지 좀 확인해봐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저 대리점에서들은, 예. 그런 분들한테 오시면은 별 소득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요금제를 내려줘서 그거 다 맞춰주시면, 예. 그러니까 번거롭고 시간 걸리고 소득이 없고 그러니까 안 하죠 그분들이. 아 그래도 그런 서비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당연히 해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통신 소비자 조합 같은 이런 데서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어르신들 한 달에 직접, 예. 전화 거는 거는 한 20, 30분밖에 안 되지만 자식들이, 예. 전화를 걸려오는 걸 받거나 이런 건 참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핸드폰을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디 잘 못 다니다 넘어지시거나 이렇게 좀 잘못됐을 때, 예. 연락처가 필요한데, 예. 핸드폰이 있어야 되니까는요. 아, 아주 필수품이죠. 특히 어르신일수록. 예,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요금들 내고 있었다. 아, 예, 예, 예. 이건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예. 예. 이거를 통신사에서 좀 환원들을 어르신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박유영 어르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아, 예, 예. 앞으로도 많은 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예, 예, 예. 아, 이제 갑자기 그 통신 3사와 대리점이 막 미워지네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전화를 받기만 하고 거의 거는 건 없어서. 그러니까요. 최소 요금제라든지 예. 또는 알뜰폰 요금이 요즘에 예. 통신 서비스는 똑같고 뭐 만원, 2만원 대 요금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 대리점이나 판매점이나 통신 3사에서 막 4만원, 5만원 요금제 막 가입시키고 필요없는 부가 서비스랑 아이고. 데이터 제공량 데이터를 안 쓰시는데 데이터를 제공해 주세요,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예. 이 통신사업자 협동조합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파악한 다음에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요금제를 낮추자. 데이터 필요 없는 거. 예. 그다음에 또는 알뜰폰으로 옮기자. 예. 또는 뭐 최소 요금제. 예. 기본 요금 조금에다가 뭐 통화량 조금 내는 거. 그렇죠. 30분만 내면 그러면 만 원대, 2만 원대로 확 줄어드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고 이제 이분들이 더 나아가서 고령층 요금 감면 참여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실제로 이제 노인분들 한 15분하고 시민단체 참여연대랑 통신사업자 협동조합이랑 그 정부청사 앞에서 무슨 부자나 이렇게 소득이 많은 분들 지금 감면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분들 통신요금 11,000원 감면해주면 이분들이 이제 3만원, 4만원, 4만, 5만원 내던 데에서 훨씬 그 한 달에 그래도 11,000원씩 빠지기 때문에 예. 우리 노인, 빈곤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방금 그 어르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식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아, 그럼 전화 받으셔야 되고 또 만약 안전 문제가 요즘 심각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안전 정보는 보셔야 되거든요. 다른 분들보다도 예. 정말 어르신들은 이 휴대전화가 필수품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하면서 자식들 걱정도 덜어주고 하는 그런 걸로 예. 꼭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물건인데. 그러려고 만드셨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다 정액요금제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 3만 원대, 4만 원대로 막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것을 컨설팅해서 낮춰주고 그다음 정부가 또 좋은 정책을 해갖고 11,000 원까지 추가 감면되면 또 거의 이제 만 원 정도 또는 많아봐야 2만 원 정도면 예. 그 이런 필수적인 의사소통과 안전 정보는 교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이런 그 통신요금 인하 요구 주장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예. 아니 통신 서비스 영업하는 이쪽은 아예 이윤 추구를 포기하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반발하던데 예. 뭐라고 반박하시겠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통신 3사의 그동안 영업 이익만 작년 재작년에도 4조 원이 가깝습니다. 그럼 통신 SK텔레콤, KDLG 5대 3대 2의 점유율 구도를 수십 년째 네. 거의 가격 요금도 똑같아요. 예. 음성 1.8원, 문자 20원, 데이터 요금은 0.5kb당 0.275원으로 솔직히 세 자리까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3사 간의 예. 경쟁이 경쟁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각사 평균으로 치면 1.23조씩 버는 거거든요. 해마다. 네.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1조 이상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은 30~40개밖에 안 됩니다. 일종 글로벌이라고 해서 통신 3사는 세 개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이분들은 자기 계열사들이 또 몇 조원씩 버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노인 세대 그러면 기초연금 받는 분들 감면해주면 총 얼마 드느냐. 169만 명 정도에 2,200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이것도 의무로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최대 예상치고 실제로는 몰라고 신청 안 한 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선택학자 할인도 25% 네. 요금 감면을 받는데도 2천만 명이 가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신청을 안 해. 몰라고 신청 안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 꼭 114로 전화하시라고 제가 안내 드린 건데 예. 노인분들에게 이 정도는 평생을 자식들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써온 분들에게 의사소통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11,000원 감면은 예. 대승적으로 통신3사가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보편요금제 또 고령층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인하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볼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되기 전에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114 전화하셔가지고 예. 25% 그렇죠. 자기 통신사 114로 전화하시면 하고요. 예, 그다음 25% 요금 할인이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부모님 예. 전화번호 가지고 대리점 가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난 3개월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주시오. 그렇죠. 그거부터 좀 낮춰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